안녕하세요. 건강생활입니다. 날씨가 정말 햇살이 화창하네요. 꼭봄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날씨예요. 기온은 낮 기온이 영상이라고 해도 쌀쌀하고 춥긴 해요. 근데 왠지 느낌은 봄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? 저만 그런가요? 다들 그러시죠? 봄 같은 느낌이에요. 햇살은 너무 좋은 날씨에 우리 집 아이들은 그날이나 그날이나 햇살이 좋은지 햇살이 구름이 꼈는지 모르고 이렇게 그냥 실내에서 식물등하고만 이렇게 몇 개월째예요? 아니 2개월을 이렇게 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진짜 좀안 됐어요. 그래서 분갈이 철도 돌아오고 해서 아이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들도 살펴볼 겸 이렇게 또 또 주저리를 해보려고 한답니다. 영상을 담아볼게요. 휴밀리스죠. 이 아이도 밖에서는 좀 다져지고 예쁜 모습이었는데 이런 모습이랍니다. 날씨도 정말 아니 날씨가 아니라 날짜가 정말 빨리 가요. 오늘 내일 지나면 1월달이 또 지나가죠? 세월 저 뭐야 새해가 밝았다고 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. 정말 빨라요. 이 아이는 저기 뭐야 영상을 찍었다가 답답해서 출입문을 좀 열어놓고 영상을 찍다가 지나가는 분이 말도 시키고 하는 바람에 다시 음소거를 하고 다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답니다. 애로사항이 있어요. 그래서 이름을 아마 잘못 말할 수도 있어요. 레드노블이죠, 이 아이는. 나나 호쿠미니. 이 아이는 새몸이에요. 합식해준 아이들이에요. 작년에 조금 많이 다져지고 예쁜 모습 보여주는 아이죠. 저 다육생활 하면서 처음으로 들였던 온슬로우. 아직 분갈이를 안 해줘서 이번에는 해줘야 할것 같아요. 얼굴이 크죠? 이 아이도 얼굴이 커요. 얼굴이 좀 작고 군생이면 더 예쁠 것 같아요. 핑클로비. 색감은 아직 예쁘게 유지하고 있네요. 근데 좀 다져지면서 얼굴이 좀 작아지겠죠? 저번에 옆집이가 사준 룬데리. 룬데리 색감이 솔찬이 들어왔어요. 솔찬이. 사투리죠? 참 예뻤던 춥수철한데 이 아이가 작년 봄에 화상도 입고 그랬는데 더안 예뻐지고 요런 모습이네요. 올해는 좀 예뻐질까? 러우금. 이 아이는 분이 커서 분갈이는 안 해줘도 될것 같아요. 햇볕에 너무 내놓으면 안될것 같아요, 이 아이는. 올여름엔 조심해야겠어요. 이렇게, 아유, 미워진 롤리폴리. 예뻤던 아이인데, 미워졌어요. 이렇게 아이들을 하나씩,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, 또 저도 다시 살피면서 상태를 보려고 한답니다. 그래서 분갈이를 해줄까? 안 해줘도 될까? 어떻게 하면 깨를 좀 부리고 일을 줄여볼까? 그렇게 지금 궁리하고 있는 거죠.
이렇게 영상 담아놓고 보고, 아, 될수 있으면 분갈이를 안 해도 될 아이들을 가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랍니다. 아, 아이들이 정말 작년에 성장을 꽤 많이 해서, 분이 자꾸 커져요. 분이 커지면 무게도 있고, 흙도 많이 들어가고, 손도 아파서 분도 안 키우고 싶은데, 분이 자꾸 커지게 되네요. 그래서 이번에 분갈이 준비하면서 화분을 좀 들인 아이들이 사이즈가 좀 커졌어요. 작아져야 되는데, 사이즈가 커지고 있네요. 카멜리아. 아, 정말 얘 예쁜 줄 알고 들였는데 아직은 그렇게 예쁜 모습이 아니에요. 더 나이를 먹으면 예뻐질까요? 이 아이는 오히려 옥상에 있을 때 색감이 참 맑고 예뻤던 것 같은데 겨울 동안 좀 칙칙해요. 햇볕을 못 보고 살고 있으니 아이들이 빛이 날 수가 없겠죠. 아우렌시스. 자구 정말 많이 내주는 아이. 자구를 정말 따내도 따내도 정말 많이 내주고 있어요. 이 아이도 생각만큼 안 예쁜 아이. 기대를 했던 아이인데 생각만큼은 안 예뻐요. 아델인가? 이 아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. 홍매와 녹빛. 녹빛, 이 옷자락이 보이는 거죠, 지금, 실내에서. 아, 녹빛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겠죠? 이쁘기는 해요. 참, 얼굴 큰 수연이, 저 이렇게 프릴 수연 안 좋은 것 같아요. 얼굴이 너무 커요. 작고 예쁜 아이들이 좋은 것 같은데, 이 아이는 얼굴이 커요. 이 아이도 녹빛이 예쁘고, 레몬노즈. 아, 신선하고 예뻐요. 이렇게 녹빛이 섞여 있는 게볼때 좋아요. 예쁜 색감은 아니어도. 아트델리, 이 아이도 키가 너무 커서 분갈이 했던 아이인데, 좀더 깊은 분에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. 적심하기는 좀 그렇고. 꼬맹이. 꼬맹이 착하게 들였었는데, 입장이 나름 많이 다져지고, 예쁜 모습은 하고 있는데, 수영이 안 예쁘죠? 수영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. 목대가 깨끗하고 이뻐서 생각지도 않았던 아이, 다른 아이 데리러 갔다가 생각지도 안 했던 아이 데려온 아이죠. 파라솔 작년 가을에 순따기 해주고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. 많이 풍성해진 것 같긴 해요. 이제 그만해야겠어요. 순따기도 이대로 그냥 키워봐야겠어요. 러우. 러우 생얼을 키우고 싶어서 정말 오두자리를 드렸었는데 저렇게 사두는 저런 얼굴이 돼버렸어요. 일두만 정상으로 자라서 이렇게 분지에 분지를 두 번째 하고 있네요. 레귤렌시스. 이 아이도 자구를 많이 달아주더라고요. 그래서 아예 너 커봐라 하고 이렇게 좀 넉넉한 분에다 앉혀준 아이죠. 둥근이 나름 예뻐요. 수영이 좀안 예뻐요. 이 아이는 수영을 좀 잡아서 분갈이를 해줄 생각이에요. 수영이 잡혀질지 모르겠어요. 마음대로. 작년 여름에 보내고 새로 들인 엘샤. 너무 섭섭한 마음에 이 아이를 드렸는데, 이 아이는 얼굴이 좀 커요. 언제 예뻐질지 모르겠어요. 저번에 예뻐서 드렸던 스타보스.
금이 아니어도 그냥 색감이 곱고 예쁜 걸로 만족하겠다고 생각한 그 스타버스. 정말 색감이 고와요. 사과꽃. 요렇게 나름 예쁜 모습이에요. 실내에서도 이렇게 색감을 살짝 들여주고 있는 거 보면 가히 그렇게 나쁜 환경은 아닌가 봐요. 요만큼 그래도 이렇게 예쁜 색감을 보여주는 거 보면 기특하고 신기하고 정말 식물 세계가 신기해요. 이렇게 오늘 아이들 살펴보면서 주저리 해봤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오늘도 행복하세요.